지난해 저는 보험 사기와 과잉 진료, 이들과 연관된 수많은 병원을 취재하면서 이 심폐소생술조차도 못하는 일명 돌팔이 의사들이 이 실손 보험 등으로 의료 수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장을 봤습니다. 그러나 정작 소아과, 신경외과 등 필수 의료진은 교대 인력이 없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치료가 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고 의료 사고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의대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합니다. 하지만 단순 정원 논란을 벗어나 이 정부는 현 의료 시장부터 정확히 진단해 필수 의료인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. 네, 2월 15일 뉴스 7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